우리 교민의 공식적인 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현지를 여행하던 한국인 대학생 한 명의 연락이 끊겼다는 소식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이용갑 기자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메시지입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소재한 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이 어제 하타이 지역을 홀로 여행하고 있었는데 현재 연락이 안 된다고 수소문하는 내용입니다. 하타이 지역은 이번 지진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튀르키예 주재 한국대사관은 현재 연락 두절 상태로 실종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한인회 등을 통해 백방으로 연락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한 우리 교민들의 공식적인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 등으로 가벼운 부상을 입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은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정성호 목사는 지진에 교회가 무너지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나와서 2층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폭격 맞은 집이 뿌옇더라고요. 아주 아예 눈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한 구조 인력 급파와 긴급 의약품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어젯밤 긴급 구호대 파견을 위한 선발대 3명이 현지로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도 경찰 관계자 20명과 구조견으로 구성된 구조대 1진을 튀르키예로 보냈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이 구조팀 등 지원 인력 파견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SBS 이홍갑입니다.